이 얘기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린 시흥시 의원의 딸 얘기입니다. 시흥시 의원의 딸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이 됐거든요. 네, 지금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요. 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 권익기법상 이 업무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 위반 혐의로 경기도 시흥시 시의원 A모 씨와 그녀의 딸 B 씨를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인데, 이 A모 의원은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았겠죠. 아침에 머리가 들깨어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뭐 부패 방지 권익 어쩌고 저쩌고 붙바바바 붙바바 이거 뭐예요? 이 모녀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좀 쉽게 개요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A씨 의원과 B씨는 2018년에 과림동에 임야였던 땅 111제곱미터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35제곱미터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상가 용도였는데 현재 공실이에요. 비어 있죠. 그리고 2층엔 주거 용도인데 딸인 B씨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붙박 붙박인데요, 저도 지금. 아니, 그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올렸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세운 곳의 주변 환경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 환경이거든요. 쓰레기 더미가 쌓인 얄적장 바로 옆인 데다가요. 인근엔 공장 건물이 대다수로 일반 주택이나 생활시설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냄새가 그래, 나죠. 냄새나. 보통은 뭐 쓰레기장 옆이나 공장 건물이 촥 둘러싸 있는데 거기다 막땅 사고 그러지 안 않거든요. 되지. 뭔가, 그러니까요. 네, 의심이 돼요. 이게 과림동 일대가 사실 3기 신도시로 이번에 추가 지정이 됐잖아요, 지난달에. 그리고 이곳에 건물을 소유한 A씨, 시의원의 딸 B씨도 지구 지정으로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몸테크를 해서 아파트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A씨 의원은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황들로 인해서 A씨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박기를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시민단체도 이 부분을 핵심으로 A 모녀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수사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LH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정말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공무원들의 재산 공개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아니 공무원도 월급으로 어떻게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형성하지? 맞아요. 정말 궁금해요. 근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돈을 벌려면 그 사람들이 첫째,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받든지. 그렇죠. 둘째, 결혼해가지고 처갓집이라든지 남편의 이제 뭐 돈을 받던지 마지막이 투자인데 투자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도 요즘에 뭐 주식 투자하는데 돈 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돈을 잘 그러니까. 벌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의심은 가잖아요. 혹시 맞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았느냐. 근데 의심만 가지고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로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